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보자 되게 미주 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디지털 터빈 주식, 그리고 LCID 루시드 모터스 주식 관련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델타 항공 목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델타 항공, 카니발, 노르웨이전, 보잉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어제 그리고 머크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머크 티커명 MRK도 1.29%의 상승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머크는 3%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 배당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LXL ETF, FNGU 그리고 BNKU FAS ETF 각각 보도록 하겠고요. 팔란티어 주식과 니오, 업홈홀딩스 관련해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혜택 정리드립니다. 10성 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의 단타 매매 종목, 매수 매도 시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하고 단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고 비공개 채널 초대를 원하시면 술 한잔과 특급 팬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델타항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항공 현재 대략적으로 40 0.8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0.99%,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22명이 지금 분석을 하였고요. 그 중에 지금 바이 의견이 31.8%, 홀드 의견이 38.8%, 그리고 스트롱 바이 의견이 36.36%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로이스트 프라이스 타겟이 45불, 에버리지가 55.68불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도 아주 상승 흐름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기스트 프라이스는 73불, 하지만 이제 하이기스트 프라이스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에버리지까지는 이제 언젠가는 도달하지 않을까. 특히 내년 여름에 지금 현재 항공기 수요, 여행 수요를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500명의 승무원을 뽑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항공 수요는 폭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를 대비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없으신 분들은 미리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지금 현재 8월, 9월 이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게 9월 달에는 뉴욕 증시가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8월에도 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8월에도 전통적으로 뉴욕 증시는 좋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지속적으로 되었고요. 9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자마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증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9월 달에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좋지는 못하지만 워낙 많은 유동성 자금이 풀려 있고 아직도 테이퍼링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뉴욕 증시는 완만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통계는 통계일 뿐 실제적으로는 이런 통계는 올해는 해당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37%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0.14% 상승 흐름, S&P 500은 0.28%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모두 거의 같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장 후반, 오후장에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특히나 다우, S&P 500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좀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S&P 500과 나스닥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CNBC에 따르면 S&P 지수는 올해 들어 54번째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3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고용 관련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델타 변이 확산에 지속되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최저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고용 회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지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4,000명 감소한 34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전 수치가 35만 4천명이고 예측치가 34만 5천명이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주 평균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 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5만 5천명으로 직전 수 대비해서 36만 6천 705,000명이었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11,750명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치는 지난해 3월 14일 이후 가장 최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날 ADP가 발표한 8월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보면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8월 감원 계획도 월가에서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전월 대비해서 77%가 감소가 있다라고 되고 있고요. 이는 1997년 6월 15,091명의 감원이 발표된 이후 최저 수준이고 8월 감원은 전년 동기 11만 5천 명 비교하면 86% 정도 감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같이 보면서 보면 업종별로는 에너지 관련주가 2% 이상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엑스모빌 1.44%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크루드오일 프라이스가 마찬가지로 69.78불, 1.73% 상승한 69.78불에 위치하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나 이 미국 장중에는 70불이 넘는 상한까지도 나왔다. 대략적으로 70.55불까지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NRG유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70불이 넘어서면 저는 유가는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1.285%, 1.29% 떨어진 1.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S&P 500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0.75%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현재 신고가 달성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내년 초부터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 미디어 앱에 대한 개별 홈페이지에 연결해 개별 구독 결제를 하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결국 애플도 이제 구독 서비스로 진출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기업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독 서비스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체 개발한,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앱, 인 앱이라는 결제에서 미디어 앱은 제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주가는 분기 배당 주당 64센트로 기존보다 2% 인상한다라고 밝히면서 0%가량 올렸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왓츠앱이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2억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소식에 마이너스 1.7%, 77%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연말에는 S&P 500 지수가 4,600에서 4,700 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월가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5,00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치료제 2상, 3상 지금 들어갔고요. 1.74%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존슨앤존스도 0.69%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글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1.33%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2%, 지금 AMD 같은 경우 마이너스 0.72%,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46%, 테슬라도 마이너스 0.23%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은행주 관련해서는 웰스파고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WFC, 웰스파고 2.58% 주의 깊게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은행주 관련해서는 지금 BNKU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좀더 상황을 봐야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BNKU 어제 1.86% 상승한 55.96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NKU 같은 경우는 저는 좀더 기다릴 예정이고요. 이 121선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주면 그때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고, 혹시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52불대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RSI는 51.66에 BNKU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FAS도 마찬가지입니다. FAS도 어제 1.09% 상승한 123.63불이고, 현재 21선 이 노란색 황금선 라인 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 시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115불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현재 RSI가 아직 56.12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VIX 지수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VIX 지수가 스파이크 튀는 타이밍을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VIX 지수가 스파이크를 튀는 타임에 현금을 많이 사용을 해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 VIX 지수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 VIX 지수가 스파이크 튀는 타임이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큰 조종의 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LX LPG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 같은 경우도 0.74% 상승한 46.3불에 위치하고 있고 SLX RSI는 58.05, 맥드는 1.07, CCI는 71.16, RMI는 65.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SLX LPG 지금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면 매수를 들어갈 계획이고요. 대략적으로 빨리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44불, 좀 늦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42불, 그리고 아주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40불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현재 1.74% 하락한 39.44불. 역시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빅테크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이 하락한 영향으로, 특히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판 관련 주식들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마이너스 1.74%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RSI는 높은 수준인 63.12, 맥드는 0.84, CCI는 155.8, MFI는 62.11, RMI는 66.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분할 매수 타이밍은 저는 개인적으로 35불 대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121선 라인은 32불 대에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120불 대 라인까지는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잘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36불이나 34불 대까지는 떨어져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36불 5불 대에서는 5불 6불 대에서는 분할 매수를 천천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란티어 제가 연금저축처럼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팔란티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27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지금 현재 26.51불이기 때문에 27불에 달성한다. 팔란티어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연말이나 내년 초면은 30불대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니오도 한번 줍줍 타이밍이 왔었습니다. 니오 주축 타이밍에 주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8% 가까운 이득을 보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니오는 지금 현재 121선 라인을 정확하게 차트상으로 터치를 하고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니오도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이 50불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이제 포텐셜이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차량 인도량이 좀 더 많아진다라면 60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터빈도 지금 제대로 상승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66불대에서 멈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120선 라인을 터치를 하고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팔란티와 디지털 터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시드 모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LCID도 4.89%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18.66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20불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락건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미리 꼭 1월 달 닥쳐서 이제 매도를,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두세 달 여유를 가지고 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종목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매수 매도 하실 때는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게시판에 올려드렸듯이 멤버십 게시판에 오늘이나 주말을 통해서 텔레그램 아이디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공개해 주면 확인 후 저에게 텔레그램 인증샷, 미주얼 열성팬 가입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비공개 채널방을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 특히나 이제 인프라 수혜주 관련해서 이 DE, 티커명 DE라는 종목은 조용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캐터필러도 1.84%의 상승,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S&P 지수가 대략적으로 4,500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4,536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만간 4,600을 다시 돌파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